어제 우리는 이 에스더 4장을 가지고 이제 이 모르드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 4장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세 가지 갖추어야 될 게 있다 그랬는데 이제 중심축 역할 감당하기, 또 두 번째로는 책망할 수 있는 권위 회복하기, 세 번째 이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회복하기,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모르드게의 귀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4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에스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는 모르드게였다면 오늘은 에스더의 모습 속에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귀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걸 정리를 한 세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의 귀한 모습 세 가지. 첫째가 수용성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르드게는 가혹할 정도로 혹독한 말을 에스더에게 내뱉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건 뭐 완전 그 저주같이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에스더는 상처는 고사하고 그 모르드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건강하게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모르드게의 측면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그 권위의 영향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만 성숙하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르드게의 그 어른스러운 권위 이것도 참 부러운 거지만 저는 이 에스더의 이 수용성 이런 잘못 들으면 그냥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진의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에스더의 수용성.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수용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면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새 포도주의 특징은 발효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를 담궈 놓으면은 거기에 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리고는 이 부피가 팽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한 100 정도로 그 포도주를 담그면 이게 부피가 이제 120, 130, 140 이렇게 팽창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그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담는 그릇, 용기로 이제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양이나 가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이 신축성. 안에서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그 새 포도주가 점점 부피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게 이 가죽 부대는 이 신축성이 이렇게 같이 늘어나준다는 거예요. 그 뭐가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탄력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그렇게 잘 그 부피가 늘어나는 그 발효된 포도주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었던 그 새 가죽 부대가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경직된다는 거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탄력성이 줄어들고 신축성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굳어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 이 신축성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그면 이 발효해서 팽창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이거를 소화를 못해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주님의 지혜로운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예화가. 오늘 이게 우리들 삶 속에 너무나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그 배경이 뭐냐 하니까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그 세리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교제를 나눕니다. 다 아시죠? 그 당시 세리는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 같은 존재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그런 사람, 인물 아닌, 존재 아닙니까? 더군다나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걸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신축성 있게 사고를 넓히면서 그 이거의 낡은 사고로서 그 마태는 상중할 인물이 아니다. 저 세리다. 저 죄인들 저거는 우리가 피해야 될 인물이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그 온전한 인간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막 우리가 용납하고 허용해서는 이 진리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도 진리지만 신축성 있게 우리 사고가 바뀌어지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저 악랄한 세리조차도 저 악랄한 죄인들조차도 주님을 만나서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행복해하며 저들이 심령이 바뀌어질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게 이게 새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이런 시비가 나옵니다.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 뭐 바리새인들이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에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이 건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바리새인들이 뭐 내놓은 인간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건강한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경직된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뵈면은요 참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막 맨날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요? 저거 왜 저렇게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낡은 가죽 부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만 경직된 게 아니고요.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뭐 심지어 말씀 전하는 목사조차도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 한번 보세요. 그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요나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악에 대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요 비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직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요나가 하나님 명하시는 니느웨의 정반대길 다시 서러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로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 요나의 태도. 언제 요나가 자기 생각이 바뀝니까? 그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모든 물건을 배에다 그 바다에다 다 집어던지는 이런 절망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 믿는 선장에게 참 조롱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그 치욕적인 충고를 듣고 너 세상 똑바로 살아라 그런 충고를 하나님 모르는 선장에게 요나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급기야 그냥 바다로 던지어주는 이런 절망적인 일 이런 걸 겪고 나서야 요나가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 가라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미련합니까? 이게 무리예요, 이게.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면해도 이미 딱 생각이 굳어진 나는 낡은 가죽 부대다. 난 신축성 없다. 난 생각 바뀌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그 어린애가 그 위기 가운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줬으면 이거 자체가 뭐 그 전부 아닙니까? 아, 근데 그 철없는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인간이니까요. 뭐 저도 겪고 여러분 겪지만 우리가 참 때로는 의의 없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뭐 그랬다 치더라도 욱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분 나쁘게, 내가 왕인데 날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하냐고 그렇게 좀 화는 날 수 있지만요, 이 사울이 경직된 사울을 보세요. 끝까지 그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끝까지 그 생각이 안 바뀌다가 언제 그 생각이 마무리됩니까? 그렇게 하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특세를 하나님이 왜 배설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누가 결심하고 난 보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난 낡은 가죽 부대가 좋은 것 같아. 나는 낡은 가죽 부대를 택할 거야. 자꾸 지저도 없이 이거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는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 낡은 가죽 부대를 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너무너무 순수하게. 여러분이 책세 끝나고 집에 가셔서 게시판에 올려진 그 초신자들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고 완전히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등록을 받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아요. 처음 예수 믿은 이 두 달, 석 달 이렇게밖에 안 되신 분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순수한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을 보니까 그 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특세로 참석하시네요. 얼마나 신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눈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우린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냉랭하고 어떤 데도 감동이 없고 옆에 지금 그 새 가죽 부대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 저 말에 이게 모순인데? 저 이야기 저 왜 하지 지금? 저 무슨 의도지? 저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그 이게 낡은 가죽부가 돼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첫째, 네가 니도 모르게 지금 이 낡은 가죽부대가 돼가고 있다 이걸 자각하게 주시고요, 둘째, 자각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신축성 있는 새 가죽부대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요, 제가 새 가죽부대가 됐다가 낡은 가죽부대가 됐다가 가정 안에서 그걸 많이 느껴요.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새 가죽부대같이 신축성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애가 뭘 실수를 하든지 제 아내가 뭘 잘못하든지 넉넉하게 포용하는 저를 봐요. 그랬는데 또 금방 낡은 가죽부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막 권위를 내세우고 너 아버지한테 이래서 되느냐, 너 나하고 몇 살 차이야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비를 거는 그 사울왕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그게 저더라고요. 새 가죽 부대가 됐다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됐다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이 돼서 중심이 잘 세워지면 이 왔다 갔다 요동하는 일은 잦아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가 끝나면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의 행태를 내려놓고 새 가죽 부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서 발견되는 에스더의 두 번째 귀한 점이 뭐냐? 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 모르드개의 지적 앞에 정신 차린 에스더가 자기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하는 선포가 이거 아닙니까?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거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에스더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 지금 에스더의 비겁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중심 없이 그냥 막 자기 감정에 따라 그렇게 휘둘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패배되는 비극을 겪은 지가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일인데 에스더가 갖는 두려움이 뭐예요? 왕이 지금 자기에게 관심을 거둔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다가는 그 당시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에스더에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억지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축성을 가지고 말씀을 수용하고 나니까 그것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도전정신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잣대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내면에 두려움이 많은 거 그건 정상이에요. 누구라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작동이 되는가? 내 믿음이 작동이 되는가를 점검하려면 그래서 본능에 내맡겨진다. 온종일 두려움이라는 감정밖에는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도전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알 수 없는 도전정신이 나를 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 나약한 심성, 저의 이 소심한 마음, 이 두려움으로는 교회 개척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내 사진에는 개척이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존 교회에 청빙받아 가려고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왜? 저는 개척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라 그러셔서요. 그렇게 알겠다 그러고, 이제 어디서 할까요? 그러니까, 뭐, 분당 같은 이런 데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냥 분당 같은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분당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당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제 분당을 뒤지고 있으니까 그 겨울에 여러분 그 자리가 잘 나오겠습니까? 이 초겨울에. 그러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딱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서울의 모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당시에 한 3,000명 정도 출석한다 그러면요. 개척 멤버 제가 나중에 교회 시작할 때 서른 몇 명이서 그거 준비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로 한 3천 명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 제 마음에 그건 3만 명이 3만 명. 더군다나 그 지역이 지금 이제 막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해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막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분 표현으로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잘하시면 이 교회는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진짜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분당에 다녀보면은 부동산 다녀보면은 장소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랑 그렇게 상의를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분당에 지금 장소 찾고 다니는데 서울에 이런 교회가 청빙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 생각할 거 없네요.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개척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테스트하고 계시네요. 뭐 그렇게 하고 설거지하러 갔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요 도전 정신을 주는 이 모르드게의 말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편한 길 찾기를 원하는 저 이미 다 갖추어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본능, 뭐 청빙받아가는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개척하려니까 막막하고 자리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지 말고 네가 옥하는 목사에게 약속했던 어른 목회도 안 해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도전하는 길로 가거라. 저는 그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 아내가 한마디 해준 그 말을 듣고 두 번 다시 흔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 전화를 드리고 여차저차 말씀드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 에스더를 생각하면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이 떠오르고요. 방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네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그 다음 가사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그렇게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요동하지 않고 분당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하루 온종일 그렇게 그냥 오랜 시간 찾아다니다 딱 한 군데 장소 나와가지고 유일무이하게 한 군데 나왔어 그 장소. 그 딱 한 군데 나온 그 장소 계약을 했는데 인근 교회에서 못 온다고 또 그냥 막으시는 바람에 눈물로 그 길을 포기하고 이거 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았으면 안정적인 3,000명 모이는 교회 편하게 내가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데 이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건요. 그렇게 이제 그 정자동에 있는 그 상가 4층 포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인근을 탁 뒤졌는데 없어요. 빈자리가 안 나와요. 이미 제가 다 뒤졌기 때문에 없다는 걸 예견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찾으러 다녀야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한 군데, 이게 뭐, 분당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거 알고, 수지, 죽전, 용인 다 뒤졌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부동산에 딱 들어갔더니, 이분이 검색하더니, 좋은 자리 딱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요. 그분이 설명해주는 그 장소를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내놓은 그 자리예요. 인근 교회 목사님이 못 온다 그래가지고 눈물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걸 다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거기에 문턱도 못 밟아보고 관리비 모든 걸 지금 다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제가 내놓은 그 길을 이 부동산 아저씨가 좋은 자리에 놨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이게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생겨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저 생긴 게 아니에요. 도전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 제가 그저 수월한 길, 편한 길,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담을 뛰어넘어 도전 정신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아낙 자손들은요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이에요. 골리앗도 이 아낙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적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곳을 85세 고령의 이 갈렙이 이 산지는 내 겁니다.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이거 도전 정신 아닙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이게 부각이 됐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하셨다는 이 한마디 말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즐겨했다는 이 말씀이요.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아까 그 목사님 나와서 흉내 좀 내지. 해보기는 해봤어?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했다는 I'm still hungry. 히딩크 감독이 우리 같은 지금 축구 뭐 우리 실력 다 알잖아요. 이런 한국 축구를 4강 월드컵 4강 신화에 올려놓고 했던 말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난 여전히 배고프다. 도전 정신 아닙니까?
슈펜글러라는 독일 철학자가요, 자기가 쓴 책 서구의 몰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이 없는 국가는 몰락한다. 저는 목사니까 이걸 교회에다가,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크리스찬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이 없는 교회는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맙게도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본당에 와 있네요. 우리 어른들도 말할 거 없지만 여기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도전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늘 죄인이에요. 늘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기성세대 대표적인 주역이 저 아닙니까? 제가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저처럼 부끄러운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막 도전이라는 것이 꼭 막 큰 거, 엄청난 거,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비장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작은 도전들이, 이것들이 모아져서 비장한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특세에 동판도 없는데 엿새 동안 도전해서 개근하신 분, 그게 여러분의 도전 정신이에요. 그 간증에 동판이 없어서 아쉽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피력하셔서 저도 참 죄송했지만요. 이제 그 동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새벽기도 나오는 동력이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올린 게시판에 글 보니까 간증글에 이렇게 부부가 대화를 나눴대요. 여보, 이번 주제가 죽으면 죽으리란데 우리 모양은 주제가 이렇대요. 이러다 죽으리라.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부부가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주제는 죽으면 죽으리란데 뭐 너무 피곤하니까 그 남편이 말을 했던 것 같아. 원래 남자들이 더 약하잖아요. 이러다 죽으리라. 그분 오셨어요? 이러다 죽으리라. 이게 작은 도전이에요. 일만성도 파송운동.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작은 도전이 아니에요. 이거 큰 도전이지만 이거 도전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법칙 하나가 있는데요. 이 도전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도전이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에요.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거짓없이,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운동으로 승화시키면 이것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타락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엉뚱한 짓 하는 교회 되지 않습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이 도전정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는 이 헌금이요, 이것도 도전 정신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긴급 구호 헌금. 제가 좋은 이름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데요, 긴급 구호 뱅크를 지금 저희가 신설하려고 그래요. 오늘의 이 헌금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이제 통장을 개설해서 누구나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다가 자유롭게 여러분이 통장에다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긴급 구호 뱅크, 제가 이제 은행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지금 생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그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갚는 것은 저희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다시 긴급 구호 뱅크에다가 입금해 주시면 되고 안 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새로운 도전 아닙니까? 믿음은 도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에스더의 귀한 점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의존의 정신이에요.
자, 에스더의 이 도전 정신의 물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세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확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도전 정신의 물꼬를 어디로 흘립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으로, 금식하는 걸로, 중보기도 부탁으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정신을 가지되 그 도전정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에스더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도전정신이 대부분 다 실패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후 와스디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아수르 왕이 그 여자 얼굴을 엄청 밝히는 그런 남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종류의 저질이 이 아수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부르지도 않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그 금주, 그러니까 네가 온 걸 내가 허락하노라, 이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수 뿌리고 화장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막 섹시하게 그래갖고 그 아수레로 외모 밝히는 아수레로를 막 그냥 확 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피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우선 입에서 냄새가 나요. 금식하면요, 그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입에서 냄새가 나고요. 또 피부가 부석부석하고요. 화장이 안 받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에스더는요, 부르지도 않는 왕 앞에 어떻게 해서든 그 왕의 호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왕은 저질, 그저 여자 얼굴이나 밝히는 그런 종류의 왕이라면 거기에 맞추려면 에스더는 금식하면 안 돼요. 피부 관리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그는 자기가 가진 그 무엇, 자기가 가진 아름다운 용모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에스더에게 배워야 되는 정신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으로 사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시편 56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56편을 여러분이 딱 펴보시면요, 성경의 그 맨 앞부분에 이 56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편 56편은 인간적으로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적들이 자기를 체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자기를 의지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저는 이걸요, 막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믿음이 작동이 되고 은혜가 작동이 되면 저는 이 큰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뭐 제가 분당 우리 교회만 지금 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수많은 비난을 제가 지금 몸으로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제가 지고 있는데요, 믿음이 작동될 때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리고 어떤 것도 제게 상처가 안 돼요. 무슨 독한 말로 저를 해코지를 하든지 말든지 전혀 독을 잘 발라내는 보구 요리를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순간 인간적인 이 나약함이 찾아오면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무거워가지고 이 특세의 이 주일을 포함해가지고 오늘의 일이기까지요. 이게 주 7일 동안에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숨도. 매 새벽 새벽마다 이렇게 은혜를 갈망해서 새벽 2시 반에 모이기 시작하는 이 성도들 앞에 하루도 내가 이 말씀 준비가 그 게을러져가지고 오늘 은혜의 통로 역할을 내가 못하게 된다는 이 생각이요. 이게 숨을 못 쉬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이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데요. 순간순간 나약한 나 자신이 부각이 될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과연 은퇴할 때까지 수치와 조롱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놀래키는 일 하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은퇴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자기를 의지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 내가 내 자신의 본능을 또 올려보면 바로 엄습하는 게 그게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56편에서 모세가 다윗이 선포했던 그 아름다운 선포 한번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윗의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두려워하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두려워서 두려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한 선포가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가 가졌던 귀중한 세 가지 수용성, 도전정신, 하나님 의존의 정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려운 이 땅 잘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의존하는 마음을 이 찬양에 첫날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땅 나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피곤해요. 일주일 내내 수면이 부족하고 이 시간은 생활 리듬도 잘 돌아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우리 손뼉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헌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 두려움을 뽑아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물 안에 공기를 뽑아내는 일이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채워 넣으면은
물 안에 공기는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지금 뭔 일로 두려움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실제적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이 시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그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주님의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금리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영영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시네.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바라고 사모합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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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간절히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을 태우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세 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며, 하나님 여전히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난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 왕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 알 수 없는 혼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는 도구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큰 소리로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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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면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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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성령이여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들고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과 살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노래를 박지하시고 우리가 인정할 때마다 기뻐하시며 노래를 통하여 이하신 하나님을 찾으시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성령께 사는 앞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는 게 없어서 얼른 주의 성령님이 시간에 두려움을 변하게 인정하셔서 주의 성령님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배타적이고 좁은 마음들이 열렸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결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이라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담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이여,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들과 눈을 담을 때 우리의 눈을 불태워주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게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축복할 권세를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에스더가 이 세 가지 수용성 주셔서 아버지 경직된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전 정신을 주셔서 날마다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주시고 하나님 의존하는 마음을 이 딸, 이 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한 자녀 있으면 이 시간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정의 자녀들 두고 오셨으면 영으로 품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우리 딸 살려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미하고 혼탁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악의 관영한 시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마음으로 영으로 품고 눈물로 아버지 축복함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 유혹 앞에 아버지 이겨낼 장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충동 앞에 아버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죄악의 아버지 그 유혹 앞에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우리가 저들을 눈물로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아이들 마음에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데 성령님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들이 끊임없는 상처, 울분, 분노의 자리로 저 아이들을 몰고 간다 할 때 성령의 강한 두루마리로 저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날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신축성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울분에 빠지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저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이 시대에 휩쓸려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에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개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단의 오해와 불신,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가정들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기를 원하는데 태가 열리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아버지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태를 열어 아버지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녀 문제로 부부관계로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온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회복과 치유를 제공해 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버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건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고 맛보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이 아침에 사모합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 변치 않게 하소서. 변치 않게 하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방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모하면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